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1,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강원도 대학 12곳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지원 단가가 2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1,000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기존 1,000원에서 2,00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현재 강원도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대학은 강원대와 한림대 등 기존 9개 대학에서 올해부터는 춘천 한국폴리텍대 등 3곳이 추가로 참여합니다. 정부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 운영 계획을 독려하고 있습니다.